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미국을 의심하자 미국의 최고위급 관료들이 잇따라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19 발원지로 중국 우한을 못 박은 데 이어 이번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11일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며 미국 유례설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중국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발원지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다른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감염 지역 방문이나 환자와의 접촉이 없는데도 감염된 사례가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바이러스 근원에 대한 논의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코로나19 발원지로 미국을 의심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해 발뺌 작전에 나서면서 그 화살을 미국에게 돌린 것이죠. 이에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알고 있다고 매우 자신한다며 이 사단을 낸 건 우한 바이러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에 이어 미 안보보좌관도 중국의 발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1일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행사에 참석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한에서의 발병 사태가 은폐돼 국제사회가 대응에 나서는데 두 달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 두 달 동안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계속 지켜보고 중국에 필요한 협력을 해줄 수 있었다면, 세계무역기구 조사단과 질병통제예방센터팀이 현장에 있었다면, 중국과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급격하게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팬데믹과 전염병은 한 나라로서 마주한 가장 큰 도전 중 일부라면서도 미국은 잘 대응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 일이 중국에서 시작된 방식, 애초부터 다뤄진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다르게 처리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